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 방송 해볼 텐데요.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석 한번 해볼 테고요. 신라젠까지 추가해서 바이오 제약에 관해서 오늘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잠깐 체크하자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플러스 0.55%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 플러스 1.29% 상승으로 상승세 시연한 하루였고요. 자, 기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가까운 매수세 쌍끌이 들어왔으니 내일 상단 시도 여기 2,500대 터치 시도 논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지 못할지 몰라도 상승 쪽에 저는 또 무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평선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만 20일과 60일의 저항권이죠.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받고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강한 상승세로 계속 상승세 유지할 것인지, 변곡점 구간인데, 아무래도 매수세가 코스피 쪽으로 기관 외국인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봤을 때는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쉬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는요. 자, 그러면 밤새 미국 시장 잠깐 체크하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37% 상승. 자, 여기 저항대를 스트레이트로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주 양호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나스닥은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에 가까운 조정, 마이너스 0.03이니까 거의 보합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견조하다. 환율도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 1054원에서 1086원 사이에 박스권 당분간 형성할 가능성 높고, 저점 여기는 잘 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고점도 1100원대까지는 잘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예측을 해보겠고,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해봅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크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흔들릴 일은 당분간 잘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아마 셀트리온 삼형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급등도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매매 잘 하셨던 분들은 상당한 수익이 났을 테고요. 그렇지 못하고 꼭대기에서 잘못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하면요, 유튜브에서 셀트리온이란 종목을 조회를 하게 되면 상당수 조회수가 나옵니다. 자, 그만큼 충분한 수익 때문에 뭐 아니면 궁금해서 그 조회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물려 계신 분들이 다른 전문가들은 방송에서는 또 어떻게 셀트리온을 보고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회가 좀 많지 않을까. 저의 방송도 뭐 2000회가 넘은 게 딱 이 방송 하나였거든요. 하루 만에 그렇게 넘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이니까 저도 분석을 좀 더 한번 해 드려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닥터K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자, 주가를 길게 놓고 좀 보셔라. 2007년부터만 봐도, 자, 더 좁게 보고 본다면 2006년 정도의 주가 상황을 보면 지금 많은 8만원대거든요. 8만원, 8만원, 9만원 정도죠. 그런데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셀트리온 39만원까지 갔으니 뭐 3배, 4배가 충분히 넘게 놓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인근에서 막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신고가 갑니다 하고 하니까 여기 인근에서 막 덥석 잡았던 분들은 상당한 손실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충분히 벌어졌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적도 있고요. 저는 노 그랬거든요. 여기서 살까요 할 때. 자, 그리고 여기 깨지면 25만원도 간다 했고, 여기서는 사볼 만하다,
2, 3일 만에 2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것도 말씀드렸고,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다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그렇게 말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닥터 K는 뭐 거짓을 방송을 안 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물렸다고 예측을 해보죠. 예상을 해보죠. 그러면 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와 이제 다시 가는가 보다 하고 더더욱 못 팔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버텼더니 아 여기서 재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밀려도 안 팝니다. 그럼 안 팔면 지금 엄청난 손실 중에 있잖아요. 그죠? 35만원에서 지금 26만원이니까 더 저점 때 23만원 여기서 아마 던진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어떤 모양인가 하면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거꾸로 한 3일만 딱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점 깨는 여기가 9%인가 아마 빠진 날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퍼센테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취소하기라 하고요. 이렇게 저점 깨는 장대 음봉, 여기 보면, 자, 6% 정도, 밀렸었죠. 그러니 겁이 나서 다 던집니다. 그리고 던지고 나니까 이렇게 돌아올리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게 만드는데, 여기서 손절해라 해서, 예를 들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절하고 나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만약에 다시 접근할 때는 손절을 안 하게 됩니다. 손절을 안 하니까 밑으로 훅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다 해봤고요. 그래서 아, 상당히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분석, 아, 소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큰 흐름에서 여기 이런 부위 아니면 매수하기,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주가의 모습이고요. 지금 닥터K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4만원대 깨게 되면 밑으로 22만원도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행히도 살짝 터치 이후에 재반등해서 다행이긴 한데, 자 여전히 여기 27만원대는 닥터K가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7만원대 그리고 더 가도 30만원대 가면 강한 27만원대 먼저 뚫는 것이 급선무고요. 자 뚫었다 하더라도 30만원대 가도 강한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27만원과 30만원 권역대 반등 나오면 손절하시고 다시 이것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도 접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것이 반등이 지금 강하게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밑으로 훅 쳐져 버리면 이제 진짜 여기 240일이 좀 지지를 할 것입니다만 22만원대도 깨고 난 이후에 밑으로 지지부진하게 20만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끄럽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제가 고민했었는데 이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고 매도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매수 포인트를 이런 꼭대기에서 잘못 잡게 되면 상당히 고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요약하자면 셀트리온은 24만원대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이 하락하던 하락 추세선 상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27만원대까지 상승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 밀리게 된다면 24만원대 못 지키게 되면 22만원대까지도 빠지고 22만원도 못 지키면 20만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이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전일은 좀 들어왔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반등 시도하는데 더욱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가장 큰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빠르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연구 제작 중인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를 하는 회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 들고요. 자, 이것이 4만 원대에서 16만 원 갔습니다. 3배가 올랐거든요. 자, 1년도 안 돼서 3배가 올랐어요. 그럼 여기 위에서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분석을 하자면, 자, 이것도 확실하게 지금 상승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위치한 저점을 가지고도 이렇게 트렌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매수 포인트는 어디였나 하면,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돌파 이후 눌림목 주고 재상승하는 여기 시점, 마지막으로 여기 시점이 아니면 매수하기가 참 상당히 힘든, 급등한 종목이었는데, 꼭대기에서 사셨다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 16만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9만원이니까 7만원 빠졌지 않습니까? 야, 한 80% 이상 지금 하락한 겁니다. 아, 80%가 아니죠. 반토막 정도 나기 직전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자, 여기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뭐 당장 생각할 이유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89,000원대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해도 10만 1000원대 가면 강한 저항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강한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밀려 버린다면 7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탄탄하게 지지를 하던 권역인데, 이것이 깨져버리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저항의 역할로 바뀐다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선에 상단에서 저항도 받겠습니다만 돌파해도 10만원대 강한 저항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단기 저점 권역인 79,000원, 78,000원대를 지지 못하고 밑으로 확 깨진다면 7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좀 들어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적으로 많이 나왔, 기관의 매도세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외국인도 매도세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매수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위쪽에서 매도를 때리고, 자, 여기서 다시 환매수해서 청산해버리는 주식에서도 공매도가 있으니까요. 자, 공매도 이야기 잠깐만 하자면요, 너무나 불합리한 게임입니다. 자, 삼성증권 사태로 봐서도 아시겠지만 유령 주식, 잊지도 않은 주식을 매매가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이 주식시장이란 것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칼자루를 진 기관 외국인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상황인데,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빨리 개선이 좀 돼야 한다. 투명하게 증권사들도 그러한 부분들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10만원대 넘어간다 하더라도 11만원대 또 첩첩 상중입니다.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락추세 접어들었기 때문에 접근은 신규 매수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도 모양 비슷하죠? 자, 엘리어트 파동의 1, 2, 3, 4, 5파가 완성되고, 하락 A, B, C. A, B, C. 자, 그렇게 형성되는 주가의 흐름이었고요. A, B, C가 A, B, C.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주식은 그런데 이제 조금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닥터케이가 나쁘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9,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괜찮겠고요. 자, 95,000원까지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자, 10만원까지도 목표치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 하겠습니다. 닥터케이는. 자,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저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지지에 대해서는 79,000원대이겠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인 분이 들어 하더라도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신라젠 살펴보죠. 신라젠도 바이오 관련 회사죠. 자, 바이오 급등 이후에 자, 이것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가 보면 13,000원대였는데 15만원 갔으니까 10배는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만에, 그죠? 1년도 안 돼서. 그러니, 이런 고점대에서는 추격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오 종목들, 옥석을 가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폭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64,000원도 찍었으니까, 65,000원 찍었으니까 15만원, 이거 반토막 넘었지 않습니까? 반토막은 안 됐네요. 그죠? 75,000원이 반토막이니까. 이것도 뭐 한, 반토막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상당히 아마 손실 본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제가 참 우려가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이 설정을 할수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인근에 73,000원대는 깨면 안 되는 중요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앞전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것이 깨져서 밑으로 빠지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할 텐데 좀 좁혀서 보죠. 자, 지금 현재 72,000원대. 자, 이거 보시면 73,000원 인근 가서 좀 밀렸네요. 74,000원까지 갔다 밀렸네. 그죠? 자, 밀리는 이유가 여기 앞전에 위치했던 지지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에도 한번 저항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반등세. 4.94% 상승세가 나왔으니 다음 주 전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저점권을 깨지 않는 83,000원 후반대를 깨지 않는다면 반등 시도 나와서 여기 한 번에 크게 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저항도 만만치 않거든요. 83,000원대까지 82,000원 82,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82,000원. 자, 82,000원, 81,000원 후반 까지 반등 시도 나올 수 있겠으나 20일의 저항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대 때문에 그 이상은 강하게 좀 치고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강한 상승세가 수반되고 난 이후에 눌림목 약하게 나온다면 그 다음 또 20일까지 양봉이 나온다면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이 부분도 강한 매수세가 엊그저께 한번 들어오고 어저께도 기관이 들어왔던 것이 아마 다 이거 시총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공매도의 청산을 위한 환매수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 240일에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목표치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있다 했으니까 그것만 딱 설정하는 거 한번 저도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고점대를 이번 8만 12만 한 8천 좀 됩니다. 윗골이 있으니까 12만 8천원에서 8만 9천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럼 12만 8천원에서 9만 8천원이면 3만원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맞죠? 3만원. 예, 맞습니다. 3만원을 하락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것은 특별히 반등하지 못하고 여기 박스권 하단으로 깨졌으니까 밑으로 3만원 어디 권역인지 보면, 체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68,000원입니다. 3만원 빼게 되면. 68,000원 어딥니까?
자, 여기권입니다. 여기권. 여기권은 하락의 목표치가 달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 가능해 보인다.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락에 대한 목표치보다 밑으로 더 빠지면 뭐라고 그랬죠? 방송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언더슈팅입니다. 상승의 목표치보다 더 올라간 이러한 꼭지 부위는 오버슈팅.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버슈팅은 매도의 포인트, 언더슈팅은 매수의 단기적으로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8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그런 분석을 했던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지 않습니까? 60만원에서 45만원까지, 15만원 빠졌으니, 자,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35만원. 자, 여기 인근에는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40만원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40만원 찍고, 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닥터케이는 항상 일정한 분석 기법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방송 들어보시고, 참고로 할 만한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복귀를 꼭 해보시고, 한번 팁으로 삼을 만 하시다 하면 취하면 되시겠죠.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나들이 잠깐 나갔다 오시고, 닥터케이 TV 주식 기초 강의, 폴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꼭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